안녕하세요. 네. 성경 강의를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셔서 오늘부터 5일간 끝까지 참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아는 한 주간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인생의 전환점이 챙겨지는 한 주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 주님이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작하는 말씀으로 성경 한 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5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성경 45장 5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2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회자가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었지요. 그런데 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결국에는 인생을 허무하게 끝마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은 인생이 왜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정해봤습니다. 소개라고 했죠. 자, 5일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분이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참 신이고 그 신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인도에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사람의 숫자만 많은 게 아니고요. 신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 신의 종류가 무려 3억 3천만 가지의 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이웃 나라 일본에는 신의 종류가 800만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참신을 믿고 싶어도 누가 참신인지 참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게 될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다 가짜고 진짜 참신이 있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두운 가운데 빛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평안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계시고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 계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을 여기 찾아놨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서북쪽에 가면은 갈멜산이 있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지금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엘리야 선지자하고 대결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결을 했냐면은 누가 참신인지 한번 내기를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바알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여호와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숫자를 셀 때 하나, 둘, 셋, 넷 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분이신 절대자를 이제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리냐. 자, 여기 제가 어디에 어떤 단어 밑에 줄을 그어놨습니까? 예, 머뭇머뭇이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신앙의 길이 분명하지 않고 어둠의 세계도 아니고 빛의 세계도 아닌 어중간한 그런 위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이 세상 신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머뭇머뭇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줬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조출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참 신이고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그 바알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주장하시는 분이 맞다면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호칭 앞에 정확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때요? 믿을만하게 생겼어요? 흉측하게 생겼어요? 흉측하게 생겼죠? 이 속에는요, 이 호랑이, 고양이 얼굴도 있고, 그리고 개구리 얼굴도 있고, 여러 가지 짐승들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리아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풍요의 신으로 바알이 죽으면은 식물이 마르고 부활하면 식물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고 바알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을 섬기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더 큰 틀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따라서 해보시죠. 창조주.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외밭에 서리를 하러 갑니다. 수박밭에 서리를 하러 가죠. 근데 심장이 왜 두근두근 거릴까요?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건데 내 것이냐 따오려고 하니까 두근거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인간이 상상으로 또 깎아서 형상을 만들고 색을 입혀서 만든 신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 거예요. 누가 만든 신이 아닌 겁니다. 만약 여호와 하나님을 만든 신이 있다면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를 만든 신을 섬기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은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있어요. 우리가 엇나갈 때, 엉뚱한 길로 갈 때 부모님이 나무라는 일이 있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부모의 말도 안 듣는 것이 사춘기고 또 청년의 시절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부모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자녀를 위해서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죠. 그러한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에게 때로는 엇나갈 때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을 허락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식욕이 있으니까 음식이 있고 음식이 있으니까 식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이성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성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그것도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왜 그런 욕구가 있냐면 그러한 세계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세계를 영어로는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하죠. 좀 세분화해 보면은 파라솔은 태양의 빛을 막아주는 거대한 우산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파라다이즈는 뭡니까? 파라는 막는다는 뜻이고 다이즈는 죽음을 말해요. 죽음을 막아주는 세계를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소개하고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신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은 어느 대학에서도, 어느 대학원에서도, 어느 스승의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이걸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이러한 내용은 굉장히 차원이 다른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이십니다. 이사야 42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하늘을 창조하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성경을 개인적으로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지었고 만들었고 조성하셨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직간접적인 표현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행하신 분이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8절에도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 이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은 미리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루시고 또 새로운 일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나라의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호와는 학교의 학급으로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을 반장으로 뽑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민족은 그 학급 속에 들어가 있는 학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려주는 그리고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소개하는 그러한 리더로서 이스라엘을 두셨지 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같이 읽어볼까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또 대한민국 사람 여러분의 신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9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써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선언이에요. 선언. 그럼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게 됐는지는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서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때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한 줄 아셔요? 여기 보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미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미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복과 화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1장 23절에 보면은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저 봐보세요. 자, 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신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뭔가를 부탁을 하죠. 그럴 때 여러분들 복 받으려고 나갑니까? 아니면은 내가 잘못한 거 있을 때 혼내달라고 나가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훈계하고 책망받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신은 없습니다. 그렇게 신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요, 특별해요. 인생이 그릇된 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가면은 반드시 화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징계하셔서 옳은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참신의 자격 중에 하나가 인생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때로는 화를 내리시고 또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바른 길을 간 것에 대해서는 축복을 해주는 그러한 신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이 두 가지의 이 말씀을 두 길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타이틀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공부에 목적이 있어요. 자, 어머니 계란을 왜 사가지고 오셨어요? 먹으려고 사왔지. 뭐 하시려고요? 계란찜도 하고 계란 후라이도 해서 먹으려고 사왔지. 계란을 하나 사오는 데에도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착하게, 의롭게 살려고요? 그것은 온전한 목적이 아닙니다. 화면 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조금 있다가 덮어버리고 또 다음에 창세기 조금 있다가 덮어버리고 그렇게 말고 누군가가 먼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해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죽지 않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성경 속에 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고 우주에 지구에 지구에도 하늘과 땅 위와 땅 속에 그리고 식물과 동물과 사람 속에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증거하는 많은 흔적들이 남겨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화면을 보시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라페라고 하는 겁니다. 그라페.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성스러울 성의 글서입니다. 성경은 거룩한 책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죄인이 죄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합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는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이란 말은 구원할 구자의 도로운자를 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불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내 힘으로는 물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구조대원이 와서 나를 끄집어내어 줬습니다. 그것을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표현으로는 구조되었다, 구출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자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구출된 것을 구원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구출되어야 되느냐? 죄에서 구출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저를 한번 봐보세요. 옆에 분 한번 보고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질문할게요. 옆에 분을 대신해서 제가 질문할게요. 죄 있죠? 어떤 분이 없다고 말하자니 양심이 두근거리고 있다고 말하자니 부끄럽고 가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없다고 말하자니 좀 그렇고 있다고 하자니 좀 부끄럽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해결해야만 성경에서는 구원이 되어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7절에서는 성경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자,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법을 말할까요? 미국 법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법,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죄를 범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행동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송하지만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그 형량이 다르다고 되어 있지만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도 여전히 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불법을 용서받는 것, 그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4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성경에서 하시는 것도 알겠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의 죄가 용서돼서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행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경에 대한 믿음, 죄가 용서된 것에 대한 믿음, 그러한 믿음들이 온전한 상태에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멀리 설교를 가거나 이런 세미나를 갈 때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점검할까요?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이나 노트북, 자료들도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가다가 사고가 나버리거나 고장이 나서 고속도로에 서버리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죠? 그럼 뭘 또 준비해야 될까요? 자동차를 점검하는 거예요. 타이어 공기압은 정상인지, 그리고 기름은 충분한지, 그리고 모든 작동 시스템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가 얼마 전에 이 인근에 설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찜통 속에서 왔습니다. 에어컨이 고장이 났거든요. 참 따뜻하다. 그래서 제가 좀 미웠어요. 누가 미웠냐면 제가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갔거든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은데요? 그냥 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타세요라고 말했던 그 사람 얼굴이 제가 떠올랐을까요? 안 떠올랐을까요? 지금도 떠오릅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나중이라도 또 고치면 돼요. 근데 천국에 가는 문제는요. 여러분, 정말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성경에서는 타이틀 한번 읽어볼까요? 올바른 믿음의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데이트할 때도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데이트해야 요즘 이게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안 그러면 이게 큰 낭패를 보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믿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보고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알아보지 않고 믿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싶거든 먼저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계시는지부터 확인해 봐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때로는 상을 주시고 때로는 징계하신다는 것을 알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긴다니까요. 세상의 유혹이 밀려온다니까요. 근데 그걸 참고 이겨내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믿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럼 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 행위가 거짓인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기. 그런 사람을 사기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하나님처럼 속여서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존재를 사단, 마귀, 귀신, 뱀, 용,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성경은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몇 명이 기록했습니까? 약 40여 명이 기록을 했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성경까지 그 성경 기록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직간접적인 표현이 무려 3,800번 정도가 나와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이 내용을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고 기록하도록 하신 그 모든 것을 뒤에서 행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셔서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그럼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 그럼 성경을 공부해 봤니? 성경 공부해 본 적이 없지. 성경 공부해 보지도 않고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수학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으면서 수학 시험 보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영어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영어 시험 보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은 반드시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 여기 표가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한 분 뽑아보라면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전후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걸 보고 주전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before Christ, 그래서 약자로는 BC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시간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해를 AD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노 도민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오늘이 AD 2021년 7월 5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됐는데 이게 BC 1500년 경에 기록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AD 약 100년경에 기록된 책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에 기록이 됐죠. 그래서 BC 1500년에서 AD 100년까지 기록된 성경이다 보니까 이게 기간이요 꽤 오래 걸렸죠. 그 기간이 무려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학교 가서 교복도 받고 책도 받고 그 다음에 감표를 받죠. 무슨 감표를 받습니까? 시간표 받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무슨 과목, 화요일 날 무슨 과목, 수요일 날 무슨 과목 이런 시간표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 역사의 시간표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집을 지어갈 때 건축업자가 자기 생각대로 집을 지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지어갑니까?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집을 지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다가 이 세상의 모든 시작과 끝을 다 기록해 놓으시고 그 기록된 대로 진행해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조춘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곁에서 섬겼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인 줄 알아요. 지어낸 이야기인 줄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결코 지어내거나 꾸며서 만든 그러한 책이 아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이룰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를 잘 이해하시고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주신 목적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계십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을 만한 증거들을 허락하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고 이를 따르는 일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것을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알고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고 믿으셔야 돼요. 자, 저에게 여러분들 한 500만 원씩 투자하시겠습니까? 아, 너무 작다고요? 여러분 전 재산을 저에게 한번 투자하시겠습니까? 예, 아무도 없네요. 예. 왜? 투자에 대해서는 부자가 되게 해준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저를 못 믿는다는 거죠. 예, 알지 못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자, 하나님은 이름이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약 40명을 뽑아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내용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받아서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 성경 속에 기록된 내용과 이 세상의 우주의 지구의 식물, 동물, 사람 속에 그러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만약에 꿈이거나 상상으로 기록했다면 증거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들은 여러분 왜 사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인생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진정한 만족을 느끼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아무리 내가 많이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고 나면은 가져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이 우주를 정말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주 속에 지구도 포함이 되고 사람도 포함이 되고 동물, 식물도 포함이 되잖아요. 나를 만드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역사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주제를 어디에 가서 배울 수 있을까요?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에 가서 배울 수 있을까요? 이번 주제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주제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보시면 창조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만물의 주인이, 자존하시는 분이, 유일한 신이, 복과 화를 내리시는 분이, 영생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시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타이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크지만 작은 소리로. 자, 시작. 우주를 만드신 흔적이 있는가? 우리 옆에 분 얼굴을 한번 잘 봐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화장이 잘 됐어요? 안 됐어요? 뭐 이쪽은 화장 거의 안 했죠. 공교롭게도 이쪽은 다 남자분이 앉았고 이쪽은 다 여자분이 앉았네요. 어떤 분이 얼굴을 딱 보더니 아이고 젊었을 때 칼 좀 많이 쓰셨나 봐요. 무슨 말이에요? 이 칼자국이 많아요. 막 문신이 많아. 목욕탕에 갔는데 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막 용이 막 쫙 다니고 막 호랑이가 막 다니는 거예요. 어, 그분들이 서너 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같이 탕에 앉아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데로 갔더니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과거의 현재 삶을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야,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우주를 만드셨을까? 그 흔적이 있을까? 자, 이거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맞다면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맞는 거거든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고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씀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적으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3500년 전에 욥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욥은 참 성격이 온유한 사람이었고 부자였고 그리고 정결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는 것이 꽤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뭘 몰랐느냐? 이 지구를,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욥에게 이제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지한 말,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 이 이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죠, 진리. 진리는 철학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사실을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너가 안다면 대답해봐라. 너가 알고 있다면 대답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지구의 모양을 누가 정해놓으셨을까요? 지구의 크기를 누가 정해놓으셨을까요? 지구와 달과의 거리를 누가 정해놓으셨을까요? 일정한 시간이 되면 어떻게 바닷물이 쫙 빠지는 썰물 현상이 일어나고 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이 바닷물이 밀려오는 그런 밀물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아침이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낮이 되고 밤이 될까요? 그리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올까요? 그리고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리고 겨울이
찾아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게임은 잘 알죠. 게임. 예. 또 유튜브 통해서 잘 알죠. 차박. 뭐 잘 알죠. 예뻐지는 법. 예, 잘 알죠. 쌍수 어디서 잘하는지. 예. 옷은 어디서 싸게 파는지. 예. 어디에 물건을 사면은 싼지. 어디에 뭘 사면은 값이 올라가는지. 어느 주식을 사면은 이렇게 뛸 것인지. 그런 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고차원적인 그러한 것에 대한 답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천문학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자, 이걸 좀 보시면요. 이 별의 숫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별의 숫자, 별의 수가 약 1000년 전만 해도 셀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인간은 별의 숫자를 알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모래 알갱이보다 더 많은 것이 행성과 항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항성은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별이고요. 행성은 그 스스로 빛을 발산하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별을 행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구를 행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그 성경은 말하기를 우주에 빈 공간이 있는 거 너 아느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진화론자들은 이 우주가 빅뱅이라고 하는 대폭발로 인해 가지고 이 별들이 생겨났는데 바둑판처럼 균일하게 모든 공간에 별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니다. 하나님께서 흔적을 남겨 놓으셨는데 북쪽 하늘을 보면 반드시 빈 공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삼성과 묘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묘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곱 자매의 별로 불리워져요. 그런데 일곱 개의 별 가운데 하나를 딱 살펴보면 우리 맨눈으로 볼 때요 하나의 별로 보여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일곱 개의 별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십 개, 수백 개의 별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은 태양은 달리지 않고 가만히 자기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태양도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게 밝혀졌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별들의 크기, 별과 별의 거리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뿐만 아니라 이 지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둥글게 만드셨다, 공정과 좌전을 하게 만드셨다, 이러한 많은 표현들이 있는 겁니다. 땅의 기초를 흙을 파면은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불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속에 내핵을 만들어 놓으셔서 불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불이 뒤집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장이 하는 역할은 엄청나게 뜨거운 태양풍이 올 때 양산, 우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성경은 지구가 둥글다라고 2700년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500년 전에 지구는 스스로 돌고 태양의 주위를 달리고 있는 공전과 자전을 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지구는 아무것도 없는 빈 허공에 둥둥 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구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대기층이 없어가지고 영하로 떨어지는 온도차가요 100도씨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럼 내일 새벽 2시까지 해야 됩니다. 끝나고 궁금하신 분들은 남으시면 되고요. 오늘 시간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없었잖아요. 그러한 핑계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넣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우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진지해집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창조했는지 묻는 하나님.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수를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처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이 동보상가가 한 층 바닥이 501평입니다. 저희가 지금 501평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보상가를 지은 사람은 지하가 몇 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재료는 무엇으로 썼고 철근은 얼마나 들어갔고 그리고 고 높이는 얼마나 되고 총평수는 얼마나 되고 이 모든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겁니다. 내가 그걸 지은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지었습니다. 오, 이 사람 보게. 그래요? 당신이 지었다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지금. 하면 봅니다.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유니버스, 코스모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행성, 별, 은하계 그 모든 형태의 물질과 에너지를 포함한 시공간과 그 내용물 모두를 통틀어 이르는 것을 우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 우주의 크기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지름이 930억 광년으로 추정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상식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광년은 무엇을 광년이라고 얘기할까요? 광년은 빛광자의 해년을 쓰고 있어요.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간 거리를 1광년 그래요. 그럼 930억년 동안 간 거리를 930억 광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똑딱할 때 빛이 지구 궤도를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래요. 그런 속도로 몇 년을 가야 됩니까? 930억년을 가야 돼요. 그만큼 큰 지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주의 크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한번 보시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인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가장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첫 번째 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더비기닝 어떠한 시점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천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하늘과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보는 푸른 하늘뿐만 아니라 우주의 흑암의 하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좌정에 계시는 천국의 하늘까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디얼스라고 되어 있죠. 지구가 따로 있는 겁니다. 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 우주 속에 나중에 이 지구를 따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4절에서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만물을 지으신 분은 없겠느냐? 그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별의 숫자를 세고 있을 때에 세지 말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셀 수 없는 별들이 가득한 것이 우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에 보게 되면은 같이 읽을까요?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왜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습니까? 바다의 모래는 밀물과 썬물 작용에 의해서 없어지기도 하고 큰 돌이 큰 바위가 깨져서 다시 모래가 생성되기도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를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우주에 수없이 많은 별들은 셀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수십억 광년 밖을 내다보는 그런 망원경이 만들어지면서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이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느헤미야 성경 9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는 창조주이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은 일월 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풀이해놨죠? 해와 달과 별의 천체를 말해요. 그리고 디얼스, 이 지구 안에 있는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바다 생물을 만드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하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약 2천억 개가 들어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양과 같은 별이 몇 개 있다고요? 2천억 개. 2천억 개의 별 가운데 이 지구를 찾아보라면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2천억 개의 별 가운데에 지구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느냐면은 은하 중심에서 좌측에 태양계가 있고 그 태양계 속에 수, 금, 지 세 번째 행성이 지구입니다. 그리고 이 지름이 1, 10, 100, 1000, 1만, 10만 10만 광년 동안 간 거리만큼의 지름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내가 무엇이냐? 그런데 이러한 나선형 모양의 이러한 별 무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하계 그래요. 뭐라고 얘기해요? 은하계 이런다니까요. 근데 이런 은하가 한 개만 있겠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봐요. 한 개. 한 개 있을 것 같다. 두 개 있을 것 같다. 세 개 있을 것 같다. 네 개 있을 것 같다. 손 들 때까지 다섯 개 있을 것 같다. 한 100개 있을 것 같다. 놀라지 마세요. 이런 은하가 한두 개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양계가 있는 우리 은하가 이렇게 있는데 태양계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은하수 뒤편에 또 다른 은하가 있다고 발표를 했죠. 이 은하수 뒤에 또 은하가 있고 은하수 뒤편에 또 은하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현재까지 찾아낸 게 뭐냐면은 이 은하가 몇 개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1천억 개가 있다고 되는 거예요. 몇 개요? 1천억 개.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고성능 이제 망원경이 또 나오잖아요. 약 이런 은하가 2천억 개의 별들이 들어가 있는 이 은하가 1천억 개가 아니라 약 5천억 개 정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몇 개 정도 있다고요? 5천억 개. 셀 수 없는 별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으로 관측할 수 있는 가시적인 우주 안에는 대략 1천억 개의 은하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천문학자들은 약 5천억 개의 은하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주 전체에 있는 별을 수량화하여 나타낸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 그리고 이 우주에서 지구의 크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우리가 볼 때 질주라고 하는 그 섬이 적은 섬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 그것은 불면 날아가는 더스트,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큰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딱 말씀만 놓고는 이해가 안 됐는데 방금 광활한 이 대우주 속에 지구를 생각해 보니 이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태양에서 바라본 지구의 크기가 좁쌀보다 더 작습니다.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고 태양계는 은하계에 속해 있는데 이 은하계가 약 5천억 개 정도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은하구는 대우주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늘의 별은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에서 찍은 지구의 셀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990년 2월 14일 해왕성 궤도를 지나던 보이저 1호는 카메라 방향을 틀어서 지구를 찍었습니다. 지구에서 무려 60억 킬로미터가 떨어진 지점에서였습니다. 촬영된 사진에 담긴 지구는 마치 까만 융단에 묻은 티끌 같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이 지구입니다. 그리고 더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이건은 희미한 푸른 점을 보며 인간의 자만과 폭력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생각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이 대우주를 생각하고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누구를 섬기고 살아가야 지혜로운 것인지 판단이 서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이 서십니까? 이사야 40장 12절에서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층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랴. 바닷물을 헤아리시는 분, 뼘으로 하늘을 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서 볼 때, 지구 밖에 나가서만 볼 때, 또 비행기만 타봐도 이걸 느낄 수 있죠?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다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이 대우주의 우주가 하나님이 구두 닦을 때 신발을 올려놓는 그러한 발판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크신 분이라고 하는 그 뜻도 포함이 되어져 있지만은 그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욥기 36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진화론에 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 우주에 특별한 흔적을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주를 창조한 것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한번 보시죠. 지금으로부터 약 200억 년 전에 우주는 빅뱅이라는 대폭발로 탄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화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시불덩어리 하나가 뻥! 하고 터져서 2번, 3번, 4번 바둑판 모양처럼 별들이 균일하게 위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중력의 세기가 달라짐으로써 은하수처럼 별들이 더 밀집된 그러한 별의 집단이 있기도 하고 또 흩어져 있는 것이 흩어져 있는 별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한 지역이 빈 공간으로 뻥 뚫려져 있는 그런 지역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들 때 처음부터 북편 하늘에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게 우리 시대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진화론의 입장에서 방금 말씀을 드렸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북편, 북두칠성이 있는 자리 뒤편에 하나님께서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3500년의 기록이 생겼는데 영어 성경에 봤더니 북쪽에 빈 공간을 펼쳐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일까? 우리 시대에 천체의 망원경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1609년에 갈릴레이가 처음 망원경을 발견했죠. 그리고 허블 망원경이 이제 우주 탐사하는 데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보니까 놀랍게도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16,000km 밖에 반딧불도 감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시력을 가지고 있고 140억 광년 밖까지 내다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기원이 풀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북쪽 하늘에 빈 공간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중앙일보와 뉴욕타임즈에 실렸는데 1981년 자료입니다. 북두칠성 뒤에 지름 3억 광년이나 되는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의 빈 공간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존재한다. 그럼 결론이 뭐냐? 빅뱅 이론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주에 이러한 빈 공간이 있다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 우주 생성 이론이, 빅뱅 이론이 근본적으로 흔들릴지도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별들에 대해서 우주에서 지구에
그러한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북편 하늘에 빈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문학자의 이야기를 잠깐 영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관한 것이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주는 커다란 폭발, 즉 빅뱅으로 시작됐다고 한다. 그러나 빅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과학이라는 것은 특별히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저희 천문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생명진화론도 그렇고 제1원인까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1원인은 아직도 설명할 수 없고 또 관측적인 실험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실험이나 관측으로 검증 가능한 영역에서 이러이러하게 우주의 역사가 전개되었구나 하는 걸 알 뿐이지 처음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증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고백인데 모른다고 하는 것이 뭐라고 됐죠? 정직한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리학 교수님이고 천문학 교수님입니다. 제가 학생입니다. 교수님!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거 강의 계속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뭔가를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생각을 했지만 성경이 그리고 우주에 있는 많은 흔적들이 진화된 것이 아니고 빅뱅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화면을 좀 보시죠. 아까 북편 하늘의 빈 공간을 찾아낸 천문대가 있는데 바로 키트픽 국립 천문대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어요. 약 40여 년 전에 북편 하늘에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3500년 전에 북편 하늘에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자, 우리 시대에 망원경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미국 천문대에서 이것을 확인을 했죠. 그래서 욥기 26장 7절에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가 된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누가 우주를 설계했는지 또 지구의 크기와 다른 별과의 거리를 누가 정해놨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욥기 38장 5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자, 이거는 5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은 좀 길고요. 4분 30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박수 10번 시작. 박수 10번 시작. 네, 깍지 한번 낄까요? 깍지 한번 껴서요. 앞으로 쭉 밀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네, 왼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한 번 더. 왼쪽. 오른쪽. 네, 위로 한번 쭉 뻗어주세요. 위로 한번 쭉 뻗어주세요. 소리 지르시고. 예. 자, 어깨 한번 돌리겠습니다. 뒤로 한번 돌리시죠. 뒤로 한번 더 돌리죠. 앞으로 한번 돌리죠. 예. 시원하시죠? 예, 예전에 제가 이렇게 돌리면 아무 소리가 안 나는데 요즘은 드르륵 드르륵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해도 들리고 앞으로도 돌리고 여러분도 멀지 않았습니다. 예. 다 들어오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빨리 들어오시라고 박수 10번 시작. 예, 됐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주에 대해서 공부했지 않느냐?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더냐? 그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모든 별들의 크기가 똑같더냐? 틀리지 않느냐? 모든 모래의 알갱이가 작지 않느냐? 또 큰 것도 있고 중간 사이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이 우주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모든 별들을 누가 그 크기를 정해놨는지 너 아느냐? 라고 하나님 물으셔요. 또 하나 묻습니다. 그 모든 별들의 크기를 누가 정해놨는지 너는 아느냐? 라고 물으셔요. 그 또 물으셔요. 별과 별이 부딪히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트럭이 갑자기 옆으로 쓱 오면 어떻게 돼요? 오! 하면서 서로 비키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훅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죠. 그러면 차선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그 차선 안에서 갔을 때 안전하게 운행이 되는 것처럼 이 우주에도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런 차선도 없는데 어떻게 부딪히지 않고 자전거 공전을 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운행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경외감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러한 대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태양입니다.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의 이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가 지구가 만들어진 이래로 한 번도 화성 쪽으로 넘어가거나 금성 쪽으로 가까이 가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그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연이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태양의 중심을 따라서 이렇게 자전거와 공전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고 아침과 점심과 저녁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공전 속도가 자 1년에 한 바퀴 도는데 108,980km 속도로 돕니다. 근데 공전하는데요. 만약에 10만에서 공을 하나 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3개월 정도가 여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10배가 되는 거예요. 여름이 10배가 되는 겁니다. 겨울도 3개월이 10배가 되는 거예요. 심각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지구는 자전이라고 하는 것을 하죠. 이 자전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 자전은 1650km 속도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하루가 24시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공을 하나 또 떼봤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하루가 24시간에서 몇 시간으로 늘어났습니까? 240시간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셔서 8시간 내지 10시간 일하고 퇴근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전속도가 165km로 줄어들게 되면 몇 시간 근무하고 퇴근해야 될까요? 80시간 혹은 100시간을 일하고 퇴근하셔야 돼요. 그럼 몇 시간 주무셔야 돼요? 80시간 혹은 100시간을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야,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것이 저절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여기 그린 존이 있는데 이 존을 라이프 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궤도가 그림처럼 7% 폭속에 들지 않으면은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천문학자인 이영욱 교수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입니다. 지구만이 유일하게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지구보다 더 가까이 가면 물이 수증기로 증발해버리고 지구가 더 멀면 물이 얼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지구가 좀 크거나 작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지구 크기보다. 만약에 달과 같이 조금 작다면, 여러분 달 가보면 공기가 없다는 건 이미 다 판명이 됐죠? 이미 사람이 갔다 왔어요. 공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아서 만유력, 중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거긴 대기가 있을 수가 없고 다 탈출해버려요. 우리 지구는 크기가 아주 적절했고 또 태양으로부터의 위치도 적절했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기 위한 너무나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어쩌면은 우리 우주는 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혹시 디자인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우연이 될 확률이 그렇게 적다면 뭔가 태초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누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요. 과연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가? 천문학자들은 이제 많은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 아, 맞구나. 그렇겠구나. 그래서 이 성경과 연결이 되면은, 아,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행성들의 크기와 거리, 이것을 보고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미라클,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태양은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태양도 달리고 있습니까? 저 봐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지금부터는 저를 안 보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은 진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분은 화면을 보는데요. 이 화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래를 보고 있으면 저도 아래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태양은 한쪽에 고정되어져 있을까요? 아니면은 태양도 달리고 있을까요? 보셨어요? 태양이 달리는 소리 들려요? 지금 저 차창 밖으로 차들이 막 다니면은 막 소리가 들리잖아요? 자, 과연 태양은 고정되어 있을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시편 19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달리기를 좋아하는 운동선수처럼 태양이 달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주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달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19편 5절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지구가 둥글다, 평평하다. 그리고 지구는 어느 한 곳에 고정되어져 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시대였습니다. 태양이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무엇이 밝혀졌냐면은 태양의 움직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태양은 행성이 아니라 항성입니다. 항성이 우주 공간을 운동하고 있듯이 항성인 태양도 태양계 전체를 거느리고 매초 20km의 속도로 헤르쿨레스 자리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다. 태양이 날아가고 있는데 태양계의 주변의 행성들이 따라가면서 자전과 공전을 하고 가는데 부딪히지 않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걸 누가 밝혀냈느냐? 린드 블라드라고 하는 이 과학자가 1926년에 밝혀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들을 여러 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주 속에는 지구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중요해요.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뭐라고요? 우주 속에는 지구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럼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지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지구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으니까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요. 그 나의 주인이 누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지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식물과 동물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 그분은 천지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생들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신으로 섬겼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임을 소개하고 우주의 특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욥기 36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크시니 우주보다 크신 분이니 당연히 크시지요. 그러니 인생이 그를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있습니다. 이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셔요. 이사야 45장 18절 보면은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자, 제가 여러분 미국 보내드리겠습니다. 종이를 꺼내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타세요!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농담하세요? 그러면서 발로 와서 팍 밟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찌그러져 버리죠. 이건 견고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견고하고 튼튼하게 이 지구를 만드셨고 그 모양도 만드셨고
그리고 어떻게 가동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구의 모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지구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2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자일같이 펴줬으며 그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파란 글씨로 궁창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 궁창이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둥글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둥글다. 그래서 이게 새 성경에는 원형의 지구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원형의 지구.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circle of the earth라고 되어 있죠. 이 circle란 뜻이 뭡니까? 원의 형태를 말하지 않습니까? 구의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축구공처럼, 야구공처럼, 수박처럼 둥근 형태를 띠고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27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지구의 모양은 이렇게 평평한 그라운드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2700년 전에 아니다. 지구는 둥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지구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평평한 온반을 그리스의 신 아틀라스가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시절에 지구가 둥글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에 마젤란이라고 하는 포르투갈 출신인 이 마젤란이요. 1500년대에 이 세계 일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이 에스파냐가 스페인의 옛 지명이죠. 이 스페인에서 출항을 해가지고 지구가 둥글다면은 똑바로 쭉 나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출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마젤란은 필리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이곳에 세부에 가봤거든요. 1522년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 이 사건은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증명한 내용인데 성경은 27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라고 이미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마젤란이 필리핀 원주민에게 죽은 뒤에 남은 선원들이 에스파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항해를 통해서 인류가 깨닫게 된 것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구도 만드셨습니다. 하나의 예로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16세기경에 살았는데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둥글고 또 지구는 금성이나 화성과 함께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을 지금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은 16세기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지구가 둥글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지구가 구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또 구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되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여러분, 평평한 평면에서는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의 형태를 띠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공을 그릴 때 빛을 받는 부위는 밝게, 빛을 받지 않는 부위는 명암을 주잖아요.
근데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그 경계의 선상을 보고 성경은 3500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과 어둠으로 경계를 그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으로 지구 밖에서 낮과 밤이 공존하고 있는 그 경계선상을 보니까 분명하게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둥글 뿐만 아니라 빛과 어둠으로 경계를 그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된 겁니다. 창세기 1장 5절에서는 이 빛을 낮이라고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칭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구를 둥글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낮과 밤이 공존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구를 어디에 두셨냐면은 욥기 26장 7절에 같이 읽으실까요? 그는 부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이건 아까 살펴보셨죠? 그리고 땅을 공간에 다시며,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Over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 위에 지구를 띄워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그런데 이게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누가 가장 최근에 밝혀낸 줄 아세요? 이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거를 밝혀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그 후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표하였고 지구가 어디에 떠 있습니까? 허공에 떠 있으며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뭐가 있습니까? 인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인력은 끌어당길 인, 힘 역자를 쓰는 거예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를 붙잡고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지구가 허공에 떠 있음을 성경 욥기 26장 7절에서는 밝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지구를 아무것에도 매달지 않으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둥글고 구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고 빛과 어둠으로 경계를 그어 놓으셨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 중심에 끌어당기는 그 인력에 의해서 모든 만물을 끌어당기는 그 힘이라고 해서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붙인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적당한 거예요. 그 힘이. 그래서 먼지가 이렇게 불면 하늘에 떴다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 그러한 만유인력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수증기로 물이 이제 증발을 해서 구름이 되고 바람에 의해서 이제 다시 땅 위에 비가 쏟아지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만유인력 때문에 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와 지구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는 빈 공간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선으로 지금 경사지게 있잖아요. 근데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거예요. 자석이 있는데 그 자석의 힘에 의해서 밑에다가 핀을 붙여도 붙죠? 옆에 붙여도 붙죠? 그 힘이 적당한 힘을 붙고 있기 때문에 액체인 물도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구를 그렇게 만드셨던 겁니다. 이거를 1867년에 뉴턴이 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물체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지구와 지구상의 물체 사이에도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따라서 지구 표면에 있는 모든 물체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로 다른 지구의 인력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지구의 둘레를 돌고 있고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도는 것도 태양의 인력 때문이다. 이와 같은 중력은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이 질서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증명한 사람이 누구냐? 아이작 뉴턴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340년 전에 이거를 밝혀냈어요. 근데 성경은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최초로 지구 밖을 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소련의 우주비행사인 유리 가가린이에요. 1961년 4월 12일에 나갔죠. 유리 가가린이 지구 밖을 나갔을 때 이 지구를 찍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떠 있죠. 둥글죠. 빛과 어둠으로 경계를 그어 놓으셨죠. 이 지구 안에서는 이렇게 알 수가 없는 내용인 거예요. 우주와 지구 조금만 살펴봐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은 2700년 전에 둥근 지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허공에 떠 있는 지구,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지구에 대해서 성경 욥기는 3500년의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지구에 보호막이 있는데 그거를 대기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보호막이 있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표현해 놨느냐? 갓난 아기가 출산을 하고 나면은 갓난 아이에 이제 목욕을 시키고 탯줄을 자르고 그리고 이제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고 포대기로 여러 겹 이렇게 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지구를 여러 가지의 옷으로 입혀놓으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구름이 떠다니는 층이 있고 구름 위에 층이 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 겹의 대기층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성경에는 3500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의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느냐? 우리가 볼 때는 뻥 뚫린 그냥 하늘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 놀랬던 게 뭔 줄 아세요? 방금 비가 왔단 말이에요. 눈이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위에 올라가니까 비가 없어요. 눈이 내리지 않아요.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태양빛이 환하게 비행기 창문 틈을 통과해서 나에게 비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학교에서 공부했잖아요. 성층권과 대륙권 사이를 비행기가 날아가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걸 대륙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륙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구름이 생겨요. 비나 눈 등의 기상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층이 무엇이냐면 성층권인데, 선크림 바르는 그러한 효과가 있어요. 이 오존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층은 대류현상이 발생하고 가장 온도가 낮은 곳이에요. 그리고 제일 꼭대기층은요, 열권이라고 그래요. 공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엄청 뜨거워요. 왜 뜨거운가? 그 이유를 몰랐는데, 날마다 매일이요, 운석이 100톤씩 날아와도 지표면은 왜 잠잠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대기권이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러한 대기권이 달에는 없어요. 그래서 운석이 그대로 충돌을 합니다. 달 표면이 울퉁불퉁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만약에 이러한 대기층이 없다면 집 짓고 살까요? 땅 속으로 집을 지을까요? 땅 속으로 집을 지을 거예요. 그 지붕 두께가 요만큼 해야 되겠습니까? 이만큼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두껍게 해도요, 운석이 날아오면 다
파여서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 옆에 우주복을 입고 있는 우주인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을 해놨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 우주에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우주복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지구 안에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주복과 같은 그러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달린 우주복, 그것이 지구의 대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대기가 없으면은 이 지구에는 공기도 없고 생명체가 살 수가 없다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구를 에워싸고 있는 얇은 기체의 막인 보호막, 즉 대기가 지구와 그곳에 사는 생명을 지켜주는 우주복 구실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표면 온도가 몇 도 정도 되냐면요. 낮에는 100도 이상이 되고 밤에는 영하 153도까지 내려갑니다. 이유가 뭘까? 달에는 열을 가두어두는 대기층이 없어요. 근데 지구에는 이 대기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에 태양열을 받았잖아요. 밤이 돼도 빠져나가지 않고 가두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차가운 바람이, 차가운 공기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낮에 데펴놨던 그러한 열기층에 의해서 그렇게 아래까지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저절로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구는 낮과 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자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38장 14절에 보면은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땅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회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에는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막도장, 막대 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둥근 원통형으로 되어 있었어요. 진흙판 위에다가 물컹한 이 진흙판 위에다가 이 원통형의 도장을 이렇게 굴려서 인을 쳤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지구라고 하는 것이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 시대에 밝혀지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되어 있죠. 땅이 진흙에 임박듯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돌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통형의 도장이 굴러서 도장을 치듯이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케밥을 만들 때 양고기나 또 여러 다양한 고기들을 갖다가 이제 회전체에다가 끼워서 잘 익혀서 잘라가지고 만듭니다. 근데 회전하지 않으면 불이 직접적으로 쪼이는 쪽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타버려요. 반대편은요, 핏물이 자르르 흐르는 생고기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자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특별한 조건 몇 가지를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구의 크기가 적당합니다. 만약에 지구가 현재보다 작으면요, 산소와 질소가 다 도망가 버려요. 또 지구의 온도가 적당하죠.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뿐만 아니라 대기층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계절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지구의 면적이 가장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최적의 면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구의 공전과 자전주기가 적당하다는 거예요. 지구에는 75%의 물이 액체로 또 기체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자,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싶었습니다. 맞죠? 믿고 싶었는데 믿을 만한 증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증거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인정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죽고 난 뒤에 성경은 어떤 일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반드시 죽고 난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는 세계가 믿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아,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딱 믿어지는 순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말씀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의 영역이 무엇이냐?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심. 요한복음 3장 12절에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땅의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성경 강의를 하다 보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뭐 필리핀이나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또 몽골이나 제가 여러 나라에 가서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과 동물과 식물을 만드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천국 지옥 얘기에도 끄떡도 안 합니다. 왜요? 이 땅의 일을 말해도 믿음이 안 생기는데 하늘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맛보기로 조금 말씀을 드렸고 내일 또 이 땅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늘 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 나는 누구인가? 이 육체가 진짜 나일까요? 아니면 내 속에 진짜 내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 보세요. 이 양복이 접니까? 넥타이가 접니까? 이 와이셔츠가 접니까? 그럼 저는 누구죠? 이 육체가 접니까? 아니거든요. 육체가 죽고 나면은 나무처럼 딱딱하게 딱 굳어버려요. 이 몸이.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죠. 어디로 돌아갔다는 걸까요? 왔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돌아간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서 해봅니다. 영혼. 이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실체인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밤 송이를 보면은 가을 되면 쫙 벌어지잖아요. 그 밤송이에서 밤을 깔 때 밤은 먹고 싶은데 아우 가시는 많고 그럼 힘들죠? 예. 이제 군화 신고 밤을 까면 너무 쉬워요. 근데 운동화 신고 딱 하면 어때요? 그 천 있는 부위로 가시가 딱 찌른단 말이에요. 하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밤을 빼내잖아요. 밤 껍질 어떻게 하죠? 막대기로 툭 쳐버리잖아요. 뭐만 가져가요? 밤을 딱 가져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사라고 하는 걸 지내서 그 영혼이 와서 이 제사에 참여한다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런 예를 갖춰서 그러한 예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아, 사람은 육체가 진짜 내가 아니라 이 속에 있는 내가 진짜 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경에서는 사람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선 순서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영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혼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몸이에요. 자, 여러분 저 봐보세요. 오늘 강의를 잘 듣고 아우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작전역에 갔더니 내일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와서 봤더니 또 멀쩡해. 아 이상하네 저. 저분 넥타이도 풀고 막 어제 내가 분명히 작전에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다녔는데. 자, 이 겉에 멀쩡한 게 중요해요? 속이 멀쩡한 게 중요해요? 속이 멀쩡한 게 중요해요. 겉은요, 한 5천만 원 드리면요, 올수리가 된다니까요. 근데 속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보다 중요한 것이 혼이고 혼보다 중요한 것이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0편에 보면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 곧 내 영혼이 내가 누구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영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는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육신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영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영혼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등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심은 영어로 conscience. 함께 안다는 뜻이에요. 나만 아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묻지 않으셔요. 이미 알고 계셔요. 이미 판결이 나와 있어요. 욥기 32장 8절에서는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영혼이 있고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영혼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사람이에요. 근데 육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선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지으시고 생기를, 생기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말해요. 영혼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죽음은 뭘 얘기할까요? 그 코에서 영혼이 분리가 되면 죽은 거예요. 그걸 보고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영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가장 귀한 존재가 누구냐? 사람이고 사람 속에 있는 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와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들어본 것도 없었고 성경을 공부해 본 것도 없었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었던 거예요. 이번에 알아보자 이겁니다. 바알과 같은 신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는 겁니다. 우주와 지구와 사람과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신 신 그리고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신이 있다니까요.
자, 화면 봅니다.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육체에 깃들어 마음의 작용을 막고 생명을 부여한다고 여겨지는 비물질적 실체를 영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영혼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도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영혼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육신은 영혼의 그릇일 뿐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가야에 이형 토기가 발견이 됐는데요. 이 이형 토기가 무엇이냐면은 이겁니다.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수레, 배, 오리 등을 타고 어느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까?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을 담아서 무덤에다가 이런 토기를 함께 묻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걸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은 종교심이 있어요. 그래서 참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영은 양심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에는 죄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죄가 해결돼야 돼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원히 오랫동안 살고 싶은 마음. 진나라의 시황제가 영생할 수 있는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 나이쯤 돼서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됐을 때 인생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그걸 알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양심에 기록되어 있는 죄가 용서됐을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을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인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 가서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은 거예요. 종교심은 동물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죠. 어떤 인류학자가 말하기를 이름도 숫자도 집도 없는 종족은 있을지라도 신이 없는 종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에 있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들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날이 있는 거예요. 스피노자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 불가사의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정확한 궤도를 따라 도는 별들이죠. 이건 아까 배웠잖아요. 또 하나는 이성을 초월한 양심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또 인도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두 나라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타이푸사임이라고 하는 축제를 통해 가지고 1년 동안 지었던 죄가 용서되도록 하기 위해서 쇠꼬챙이를 뺨에 관통시키고 갈고리로 가슴에 피어싱을 합니다. 그럼 1년 동안 지었던 죄가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면 이렇게 하면 제가 용서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사상에 꽉 박혀 있는 겁니다. 혀를 뚫었어요. 혀를 뚫고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강물에 목욕을 하면 죄가 써진다고 돼 있어요. 자, 이 물 깨끗해 보여요? 더러워 보여요? 더러워 보이잖아요. 한강이 더 깨끗해 보입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야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이 세상에 있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해서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천국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일하게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 일생 동안 무덤을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피라밋이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명태에 말리듯이 말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면은 이 육체 안에 들어와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냉동으로 급냉을 시켜가지고 이제 나중에 의학이 발달하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인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이 그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구성은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은, 몸은 겉사람입니다. 영혼은 속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 사람이 이 집에서 나왔잖아요. 집이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가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영혼입니다. 이 꼬마 아이가 나이가 먹어서 죽고 나면은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죽었는데 내가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가장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사후 세계에서의 심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놀라운 전공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100개 이상의 의과 대학에서 이 영혼에 대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감옥이 생겼어요. 영혼을 연구하는 감옥이 생겼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하면 이거잖아요. 거기에서도 영혼 치료에 관한 전공서를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만 5년간 1,500만 명이 이런 체험을 했고 샤론 스톤,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이탈하기 시작한 육체는 서서히 육체를 떠나 얼마 후 영혼과의 관계를 끊으면서 육에로 들어간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죽어있는 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온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어디로 간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죽음의 순간을 체험한 사람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죽음을 바라보았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임사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개인차가 있지만은 공통적인 경험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뭐냐? 의사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망 선고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적인 육체와 분리되어 이 상황을 둥 떠서 자기가 자기 육체를 지켜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임종하는 것을 함께
했던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 옆에 앉아 있는 것을 그 영혼이 보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터널과 같은 공간을 지나거나 밝은 빛이 비추는 등 현실과 다른 공간을 경험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후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사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많은 체험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 일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누구를 본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번 성경 강해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한 겁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 한 번 앞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윤종현이는 반드시 한 번 죽고 윤종현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읽는 겁니다. 간단하게 더 하면은 이 사람에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윤종현이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건너편에 심판이 있다니까요. 심판이 없다면은 우리는 굳이 성경을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여기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했던 행동이 전부 나타나 나쁜 짓 한 것까지 다 생각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한순간에 쫙 펼쳐지는데 나는 이것이 설마 죄이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죄로 드러나서 다 생각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독일 의사가 임사 체험하는 사람들의 그런 내용들을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공통적인 것들을 간추려 낸 겁니다. 그리고 책을 펴냈어요. 그 공통적인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죽은 것을 슬퍼하는 것을 느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었을 때 웃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죽었는데 웃었네. 실수로 다시 살아나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말은 살아있는 사람과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경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석의 색깔과 끌려가듯이 어두운 것 끌려가는 경험을 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저자는 이를 통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다. 같이 읽으시죠.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한 이 영혼이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죽음 건너편의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가져갈 수 없는 것만을 위해 살지 마시고요. 저가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자기 조상들이 죽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 건너편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존귀하지만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정말 죽음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성경 공부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돼 있죠? 생각하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누구인지, 죽음 건너편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 공부의 결론입니다. 창조주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게 맞잖아요. 그럼 나를 지으신 분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섭자가 다스릴 섭자입니다. 다스리신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죽음 건너편에 내가 가기 전에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날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죽음 건너편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생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한결같이 저희를 바라보시고 붙들어주시고 구원함을 얻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첫날 집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